미나상 군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춥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서늘하고 추운 날에는 공포 영화나 그리고 공포 이야기를 자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쿄 K장이 준비한 이야기는요, 일본 연예인들이 직접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그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제가 그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기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자꾸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네요. 그래서 제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제가 지금 처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조토스루 하나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조토스루 하나시라는 이야기는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예인분의 이름은요, 바로 요시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2분이 되어서 2분이 직접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3년 전에 직접 체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방송에 첫 출연을 하게 됐어요. 사실 리허설부터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 앉아있는 AD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AD의 양 어깨에 눈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뭐야 싶어서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두 개의 눈이 슥 하고 사라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무서우니까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했죠. 아무튼 녹화도 이어지고 이야기가 끝나면 MC하고 토크도 하는데 토크 중에 보니까 또 맞은편에 그 AD가 앉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시 신경이 쓰여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AD의 뒤편에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한 명과 여자의 한 명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죄송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슬쩍슬쩍 봤는데 AD의 왼쪽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 AD를 이렇게 슥 하고 쳐다보는데 그 여자애가 볼 때마다 그 AD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가 AD의 어깨를 탁 하고 만지니까 이번엔 AD가 뭔가 뻐근한 듯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마치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자, 마지막에 녹화가 끝나고 AD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면서 박수를 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이 손목을 돌려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다들 박수를 멈춘 뒤에도 계속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여러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강한 영매분도 함께 출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영매분께서 그 AD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그 AD분 살아계신가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손등 복수가 죽어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D 두 명이 있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그 AD에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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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손등 박수가 사자의 박수래. 그러니까 죽은 자의 박수인 거야. 그래서 이쪽 세상으로 와라. 환영한다. 죽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연예인분의 이름은 시마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직접 들었던 자신의 후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자, 9년 전쯤 그 연예인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마다상 저 이사하기로 했어요 라고요. 근데 사실 그 후배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돈이 부족할 텐데 싶어서 에? 어디로 이사하는데? 하고 물었더니 시모기타자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모기타자와라는 곳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살고 싶은 지역 1위와 2위를 다투는 곳이에요. 저도 되게 그곳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조금 비싸.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근데 선배님 엄청 좋은 방을 찾았어요 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이길래? 하고 물었더니 평범한 공동주택에 1층, 2층이 있고 건물 옆에 외벽에 계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인 것 같아. 이 아파트인 것 같아. 이 계단. 계단을 올라가서 첫 번째 방이라서 201호실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 하고 물었더니 201호실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전부 방세가 10만 원 이상인데 이 201호실만 8,200엔이라는 거예요. 10% 수준이잖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배한테 아 거기 너무 수상하다. 좀 거기 가지마. 야, 너무 심하게 싼데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후배가 에이 몰라요. 일단 싸니까 그냥 이사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약간 뭔가 이상한 만약에 거기서 직고부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살인사건이 났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집을 계약할 때 꼭 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배하고 같이 물어보러 갈게요. 저기 이 집 너무 싼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이 예, 맞습니다. 라면서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 1년 동안 네 분이 계약하셨는데 아무도 이주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는데 셋은 이주가 되기 전에 야반도주라도 하듯이 집을 나가버렸고 한 명은 이주를 넘긴 뒤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 후에 알게 된 사인이 질식사라고 나왔대요. 누가 목을 졸른 거지.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부동산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8,200엔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계약하시죠. 이러길래 시마다상은 아니, 아 이거 어떻게 계약해?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후배가 옆에서 네 계약할게요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선 정말로 이사를 했대요. 그렇게 이사를 한 날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일찍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다음날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마다상 역시 이 방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시마다상이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는데 이 후배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딱 하고 떠지더래. 시계를 봤더니 2시 22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배는 아씨 뭐야 왜 이 시간에 깼어
라면서 일어났는데 바깥에 골목에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던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지금 새벽 2시 22분인데 이 시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을 딱 하고 열었는데 그 소리가 멈췄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밖에서 와! 이러면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갑자기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상하다 싶어서 내일 또 부동산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분명 이 집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거 맞죠? 맞죠? 라고 물었더니 그 부동산 사람이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라면서 해준 이야기가 그런 공동주택은 건축 기준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딱 적당한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수가 14개라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는 계단수가 13개인 공동주택도 있는데 그런 건물은 뭔가 위험하다라는 게 이런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건물이 마츠다 쪽에 있는 곳 하나랑 그리고 이 후배가 살고 있는 시모기타자와의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봤더니 계단이 진짜로 13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마다상이 그 후배에게 야, 여기 진짜 뭔가 이상해. 빨리 그냥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설득했는데 이 후배도 연예인이잖아. 그래서 이 후배가 이랬대. 아이, 괜찮아요. 방송 나갔을 때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리고 일단 방세가 싸니까 좀 더 살아보죠 뭐. 라면서 계속 살겠다고 했대. 그리고 그렇게 이틀째가 되던 날 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시마다상, 사실은 어제도 2시 22분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애들이 노는 와!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제는 캉캉 하고 이런 소리가 두 번이 들렸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저 이제 다 알겠어요 라고 했대. 이 캉캉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 철제 계단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느낌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철 같은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캉캉캉 소리 들리잖아. 그런데 첫째 날에는 캉 하고 한 번 울렸는데 둘째 날에는 캉캉 하고 두 번이 울린 거야. 그래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긴 거야. 계단이 13개니까 14일째 되는 날에는 2층까지 올라와서 소름 끼치네요. 방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겼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배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 차라리 2주를 넘겨버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면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후배의 이야기가 역시나 발소리가 늘어갔대요. 그러니까 날짜가 감에 따라서. 그런데 이 후배가 이사를 안 한 거야. 그런데 13일째 되는 날 그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시마다상, 이 방 위험해요. 뭔가 이상해요. 오늘 13일 지났잖아요. 이제 14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마다상이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 후배가 이렇게 말했대. 어제 13일째 되는 날 그날만 소리가 달랐어요. 라고 한 거야. 항상 캉캉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어른들 발자국 소리로 이렇게 들려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밤새 방문을 쾅쾅쾅쾅 계속 두들겼대. 그러면서 이 후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침까지 떨면서 잠도 못 잤어요. 내일 새벽이면 분명히 방까지 들어와서 절 죽일 거예요. 무서워요 선배.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대. 이 사람도 확실히 당장 이사를 하는 편이, 빨리 이사를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다른 후배 3명, 4명을 더 불려가지고 그날에 이사를 시작했대.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서 기분이라도 좀 진정시키자 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사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일본에 있는 절이에요, 절. 절을 신사라 그래. 자, 그래서 근처 신사에 가서 부적이나 그런 약간 좀 귀신 막는 그런 물품 같은 좀 사자. 그리고 벽에 붙이던가 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대. 그리고 해가 있을 때 이사를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좀 사는 집이다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이사 준비를 끝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저녁 7시 정도가 됐대.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느긋하게 짐을 쌌대요. 그런데 이삿짐을 싸는 중에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팍! 하더니 전기가 나갔다는 거야. 두꺼비 집이 내려갔는지 아주 깜깜해졌대. 그 집이.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무섭잖아. 그리고 그 두꺼비 집 위치는 그 후배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전기 나갔잖아. 빨리 두꺼비 집 올려. 빨리! 하고 후배를 불렀어. 그런데 그 후배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순간 모두 말이 없어지고 어둠에 점점 눈이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후배가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대. 그러면서 하면서 되게 뭔가 괴로운 듯이 신음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 심화당이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후배를 들쳐업고 서둘러 밖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봤는데 그 후배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적이나 그런 물품 같은 거 사갖고 사놓고 그 집에서 이제 이삿짐을 쌌다고 했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정도로 누를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뭔가 꽉 그었대. 목을. 그래서 그 부적이나 그런 게 목에 내 쌓여서 그런 누가 막은 것처럼 기도에 뭔가가 가득 쌓여가지고 숨을 막고 있었다는 거야. 갑자기 목 안이 막혔대. 누가 꽉 눌러서. 만약에 이 시마다상과 다른 두 분이나 같이 이삿짐을 도와주는 분들이 안 계셨다면 아마 그 후배는 질식사로 사망했겠죠. 그리고 그 후배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연예인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